충북의 첫 전시와 컨벤션 센터인 청주 오스코가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상냥식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년 9월에 완공되면 중부권 마이스 산업의 거점으로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유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오스코 건설 현장. 오색빛깔 리본을 단 거대한 구조물이 천장 위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구조물을 올리며 안전을 기원하는 상냥식 행사입니다. 오스코 건립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45%.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공사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된다면은 대한민국 중심의 우뚝선 그 전시관으로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특별히 충북 청주시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토로리 벽실을 모티브로 한 오스코에는 만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시설과 3,400석 규모의 9개 회의실이 들어섭니다. 타 전시관과 차별화하기 위해 미술관도 배치됩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오스코가 건립되면 생산 유발액 4,700억 원과 취업 유발 3천 명 등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오스코의 핵심 시설인 상업시설 용지 개발 사업 시행자를 아직 구하지 못한 겁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상업시설 용지 2만 8천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 시행자를 공모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전시관 운영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이용객 유치를 위한 호텔, 쇼핑, 식음료 등 다양한 기반시설 조성은 필수인 상황. 시장이 어려운 만큼 조건을 완화해서 빨리 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하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건져내고 제대로 된 그런 컴플렉스를 지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도입장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는 다음 달 재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상업용지에 설치 가능한 업종을 변경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문을 여는 청주 오스코. 중부권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